창작국악그룹 그림의 대표이고요. 이번 작품의 음악감독이자 작곡으로 참여한 신창열이라고 합니다. 자라는 자라에서 소리꾼 역할을 맡은 심소라입니다. 소리꾼을 맡고 있는 이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라는 자라, 판소리 수공가를 동화로 재해석해서 재밌는 영상과 음악이 아주 많은 콘서트의 형식을 갖고 저희가 공연을 만들었는데요.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 중에 자라가 주인공이 돼서 그 자라의 다양한 어떤 성장기, 어떤 인생담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대본 구성을 해서 재밌게 엮어봤습니다. 자라가 토끼를 등에 업고 그리고 수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음악과 같이 보이는 장면들이 정말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도 되게 이번에는 리드미컬한 곡들이 많아서 그거를 부르고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으면서 이것도 사실 무대에서 또 잘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또 어렵기도 하고 기쁨과 고통을 다 주고 있어요. 전통의 흥미를 느끼는 어른들이 동화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 열고 몸 흔들 준비하시고 신나는 마음으로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신작 그림의 동화 콘서트 자라는 자라는 네이버 TV,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11월 23일 오후 5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